안녕하세요 여러분, 술에스의 훈입니다. 예, 오늘은요, 오늘도 오롯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썸네일 보셨죠 여러분? 아우,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생선이기도 하고, 제가 예, 종종 쓰는 생선인데요, 요거는 이제 일본말로 는 마스카와가레라는 생선이거든요. 예, 광어랑 좀 다른데 한국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근데 요 생선은 이제 홋카이도, 북해도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인데, 자 그러면 일단 뭐 그냥 떠들지 말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생선을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익히짐에 가져온 거거든요. 바로 아침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뒤에는 이런 식으로 엄청 커요. 이 생선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이게 가자미일 거야. 아마 가자미과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엄청. 그리고 등쪽 위쪽 보면 이제 거의 히라메랑 광어랑 비슷해요. 근데 머리가 반대쪽이에요. 이렇게 가자미과라 그런지 이렇게 반대쪽. 이게요, 이게 스키비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광어랑 다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껍질이 이 균등하게 이렇게 쫙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두께가 굉장히 비묘하게 막 달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빡십니다. 자 그럼 오롯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5장뜨기라고 해요. 5장뜨기 보통 3마이 오롯이라고 그래가지고 3장뜨기 말고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고마이 오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떠가지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떼어내는 겁니다. 밑에 부분도 똑같이요.
자, 여러분 오롯이 끝났습니다. 보세요. 어우, 엄청 커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껍질을 벗겨볼까요? 원래는 제가 이걸 사시미를 떠가지고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기 부분이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엔가와가 이게 엔가와라고 그러는 엠페라 이게 기름기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밥 같은 경우는 숙성해가 잘 맞거든요. 아마 초밥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밥보다는 사시미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숙성을 해도 괜찮은데 이 엔가와 같은 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요 아부리를 하면은 초밥에도 잘 맞아요. 신선한 거는 근데 식감이 좀 변하거든요. 한번 아부리를 해주면서 그 살짝 익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초밥하고도 굉장히 잘 맞으니까 요거를 제가 초밥으로 먹고 요걸 사시미로 일단 조금 한번 간을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제 초밥 영상은 전에 올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뚝딱 해가지고 예, 먹겠습니다. 바로 어우, 탱글탱글해요. 어우, 아브라 장난 아닙니다. 아브라. 자, 회는 이렇게 제가 무리스케 해놨고요. 초밥, 어우, 아브라 장난 아닙니다. 기름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사비를 좀 더 얹었어요. 자.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 회 사시미부터 먹을게요. 아, 어우 탱글탱글해. 역시 식감이에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식감이에요. 화로, 화로 같은 느낌. 화로에 숙성된 감이 전혀 없어요. 좀 육질이 탄탄해요. 탄탄해. 그래서 요거는 초밥이 잘 안 맞을 거예요. 아무래도 요렇게 식감이
좀 어떻게 보면 탄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부리를 하면은 이 지느러미 부분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초밥을 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렇게 아부리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한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맛을 봐드릴게요. 그리고 광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맛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그 근데 뭐랄까 그렇게 막 아브라가 썩 많은 건 아니고요. 진짜 일반 그 한국의 광어, 그 한국의 그 자연산 광어 맛이에요. 그 양식 광어가 아니고 자연산 광어의 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 초밥. 자 간장에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아. 어, 진짜 맛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불에 그을린 맛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아브라가. 그리고 이 아브라 기름이 그 초밥의 그 상큼함 있잖아요. 그게 딱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기름이 한번 이렇게 밥을 둘러주면서, 아. 그리고 식감 자체도 이게 아부리를 했기 때문에 생선 맛 자체를 그 응축시켜준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어. 아 진짜 맛있다. 굿입니다, 굿 진짜. 아. 야 이게 밥알이 그 아브라 있죠. 몇 번 얘기하면 기름이 그 코팅되는 느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한국에도 그 광어 같은 거 봐요. 오늘은 광어가 아니지만 광어보다 조금 더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보진 않지만, 근데 거의 한 90% 정도는 광어랑 비슷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잘 먹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초밥까지 먹었는데, 예, 마스카와 가래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국에도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잡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네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모르는 것들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서로 좋은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